살랐다. 이 노래 재판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재판 개판 만들어라. 아! 그래서 재판 개판 만들었다고. 이 서민들 서민들 애완은 소리가 많고 서민이 아니라 서민이 할배라고 불법이나 만드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깨문들에게 가장 화가 나는 것 중 하나가 범죄로 감옥 가는 인간들 보고 예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이 되길 포기하는 인간들 같습니다. 범죄로 양심 팔아먹은 인간들에게 눈 깜짝 안 하고 예수를 함부로 가져다 붙입니다. 즉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만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가룟유다입니다. 양심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팔아먹은 개돼지들입니다. 더불당과 대깨문들이 얼마나 양심이 없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유다들인지 사례를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대깨문 황교익은 인사청문회장에서 조국을 앉혀두고 퇴하라며 압박을 하고 그 절정의 지점에서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저는 예수를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조국이 예수라고 합니다. 정말 미쳤습니다. 그리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도 4년 실형에 법정 구속이라니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렇게 모진 판결을 내렸을까라며 그 시절 자신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영찬은 정경심에게 십자가를 가져다 붙입니다. 십자가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기 바랍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정경심이 죽기라고 했단 말입니까? 인류의 죄가 아니라 지 자식 출세만을 위해 불법을 정당화하려고 한 것 말고는 한 게 없는데 불법이 십자가란 말입니까? 터무니없는 헛소리입니다. 이번에는 정과 4번 이재명 대변인 박진영이 예수님 팔아먹는 가룟유다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근 부산에서 대선 소주를 마신 데 이어 금태섭 전 의원과도 전날 번개로 만나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재명 대변인 박진영은 SNS로 윤석열은 코로나 위기에 역행하는 음주 파티를 중단하라. 이준석과의 침해 부산에서 백주 대낮에 낮술에 이어서 이번에는 같은 가룟유다과의 군상끼리 만나서 소주를 드셨다. 국민의힘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배신의 아이콘들의 소주 파티라 최후의 만찬이 될지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내로남불거리입니다. 그래 보면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데 민노총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분수 파악 못하고 나불거립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만나 술을 마신 것을 가지고 술꾼이라고 폄훼합니다. 이런 게 내로남불입니다. 우선 이재명은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변인이라는 박진영이라는 인간도 음주운전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로남불 술꾼 더불당 이재명과 박진영입니다. 음주운전이나 하지 말고 비판을 하지 술꾼들이 누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금태섭 두 사람 보고 가룟유다과의 군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문재인이 예수라는 겁니까? 문재인을 배신했다는 것으로 가룟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은 예수가 아니라 태무 감옥으로 직행할 범죄자입니다. 어찌 문재인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취급합니까? 문재인을 배신하는 게 정상이지 붙어서 대깨문 짓거리 하는 게 비정상입니다. 술꾼 정가버 이재명과 박진영 그리고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술파티하면 민주당이니까 제발 작작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